단체 집회의 1인 시위,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유치 홍보 현수막까지. 대구시 세청사를 각 구군에 지으려는 유치 경쟁 열기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시청을 품고 있던 중구와 옛 경북도청이 있던 곳이자 현재 대구시청 별관이 있는 북구.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달서구와 넓은 땅을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공약까지 세운 달성군까지. 이들 4개 지자체들은 대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청사 유치에 나선 걸까요? 몇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구시청사가 어떤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대구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들어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게 될 테니까 그와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신청사를 가져갈 경우 각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실 시청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지금의 중구 동인동에 둥지를 든 건 무려 100여 년 전. 너무 낡은 데다가 좁기까지 해서 언젠가부터 직원 절반 이상이 별관으로 나가서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56년도에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대구시청에서 신축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는 의회가 없던 시절이었죠. 이후 93년에 현재 시청 본관이 사용하고 있는 10층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점차 사무 공간이 좁아서 2004년부터 인근 민간 건물인 동아빌딩, 호수빌딩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위 기관인 중구청이나 달성군청보다도 더 작은 대구시청. 하지만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진척은 되지 못하던 와중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15년 동안 끌어왔던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제는 시민적 합의를 모아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100% 승복해서 대구의 100년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 시장의 공언에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뛰어들기 시작했고 유치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홍보를 위한 영상에 노래까지 나왔는데요. 심지어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최선이라며 이른바 답정너, 영구, 영역까지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살짝 신청사 후보지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중구. 오랫동안 시청에 있던 곳이어서 절대 건물을 다른 곳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높게 다시 지으면 된다는 주장인데요. 달서구는 두류정 소장을 후보지로 내놨습니다. 시청이 오면 10년 동안 방치된 땅을 무료로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달성군도 설아리 분양 홍보관 터를 무상으로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가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시청을 옮겨와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는 옛 경북도청 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미 대구시 공무원의 52%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 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달아오르는 유치 열기에 당황한 대구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한 걸음 물러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신청사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도 영혼도 없습니다. 공론화위는 너무 심하게 과열되는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서 감점 제도도 도입했는데요. 삭발이나 서명운동, 광고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할 경우엔 해당 지자체에 입지 선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합니다.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이 갖는 장점들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과열되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아주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막 동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집단적 편향성이 생겨나게 되면은
합리적 공론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져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패한 지역에서 나중에 너무 실망감이 커서 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지자체들. 입지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치열기는 폭염만큼이나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입지는 올해 말 최종 결정돼 2024년에는 새청사의 완전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50만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어떤 모습의 대구시청이냐 하는 것도 시민의 상상력으로 결정하겠다. 또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하는 것도 시민의 판단으로 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뜻에 따라서 대구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절차관리의 규칙입니다. 많은 관심 속에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신청사. 결국 어디에 둥지를 틀게 될까요?